제가 앞에서 1편에서 공방 갔다 왔잖아요. 네. 이벤트를 또 진행했고, 네. 댓글이 많이 달렸겠죠? 제발 많이 달렸으면. 네. 네. 제 친구들한테 많이 부탁해 놓을게요. 제가 등단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는 후배인데 등단은 선배거든. 맨날 뭐 따지면 야 내가 선배 아니야. 그래서 2009년 내가 2008년이니까. 아 그렇죠. 내가 선배예요. 네. 등단에서. 네. 새 책이 나왔어요. 네. 난 자꾸 발음에 신경 쓰는데 우리가 보통 맨하탄? 맨하탄이라고 그러죠? 맨해튼. 그 맨해튼이 우리 그 국립국어원에 등재돼 있는 표준.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이거 이 제목을 저희 이제 편집자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반딧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아마 읽으시다가 제가 이제 그 작품 속에 맨해튼의 반딧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게 제목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목이 됐어요. 제목이 좀 특이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또 알아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네, 네. 네. 더 조금 특이하다 하는 것은 짧은 소설이라고 네. 이제 표현이 돼 있고 네, 네. 짧은 소설 20편인가요? 네, 그리고 이 책 봐도 돼요? 네, 네. 이 안에 보시면은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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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포라 작가님이라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의 글보다 좀 그림이 더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림이 정말 좋아서 어쨌든 작가님이 그 그림 작가님이 워낙 그걸 잘해주셔가지고 20편의 짧은 소설들이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는데. 네. 이것들을 혹시 이 책을 위해서 새롭게 쓰신 건지 아니면 뭐 전부터 좀 오랫동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책 때문에 쓴 건 아니고 제가 데뷔 그러니까 2012년도에부터 그때부터 이제 짧은 소설들을 종종 청탁을 받아가지고 짧은 소설들을 좀 많이 썼었어요. 올해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모여 있었는데 사실 그걸 쓸 때는 짧은 소설이니까 이게 책으로 엮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이 된 거죠. 이런 조금 짧은 형식, 이제 꽁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짧은 소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편 소설, 네. 단편집도 이제 내셨고 네네. 장편 소설도 내셨고 네. 쓰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사실 쓰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꽁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꽁트가? 그러니까 단편은 아예 작업 방식이 좀 아예 다르고 네. 단편은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정제되어 있어야 되고 더 압축적이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꽁트는 그냥 한 장면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네, 제가 그냥 다른 고려사항 없이 그냥 쓰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 편이고 꽁트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제약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편 소설 쓸 때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구성이라든지 뭐 이거 플롯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좀 제약이 많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꽁트는 그런 제약이 좀 없다는 느낌? 더 자유롭다는 느낌? 저는 읽으면서 정말로 시처럼 읽었거든요. 좀 긴 시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장면 중요한 한 장면에서 나오는 어떤 서사들이 길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딱 끝나면서 뭔가 계속 생각하게 해주니까 제가 카메라 돌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눈물이 나는 한 편이 있었다. 눈물이 나는 소설을 좋아하신대요. 눈물이 나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 꽁트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더니 그건 웬만한 게 아닌데 그러시더라고. 그냥 개인 취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작품이 뭔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품 네. 제가 조금 눈물이 났던 건 네. 고양이 도둑이에요. 고양이 네, 도둑.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나셨죠? 이 갱년기라서 몰라도 네. 아직 갱년기 아니시죠? 네. 아직 아니겠죠? 네. 그 장면이 되게 시사해 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저런 거 막 좀 훔치는데 네. 고양이를 훔쳐서 갔어요. 네. 근데 고양이 주인인 할아버지가 네. 돌아와서 고양이를 돌려주려고 했더니 네, 죽었죠. 자살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그냥 끝나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해석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아, 네네네. 그 해석을 막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슬픈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 죄책감은 어떨까? 그 죄책감을 안 느낄 때 그 상황들은 또 어떨까?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섬세하죠? 네, 네.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렇게 섬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나, 나 혹시 쓰는 사람이야? 죄송해요. 네. 2020년에 좀 네. 문학적인 새로운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2020년에는 우선 제일 큰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는 내년에 경장편을 한 편 발표할 거예요. 네, 그래서 리터에 발표할 거여가지고 리터에 발표하면 연재가 되는 건가요? 아, 리터는 전제를 하거든요. 아, 전제, 그러니까 경장편이니까 5분의 4를 전제를 4분의 3을 전제를 4분의 3. 전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4분의 3을 수록을 하고 4분의 1은 나중에 책이 나올 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아마 그게 뭐 8월 뭐 이 정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에 아마 그래서 경장이 가장 좀 메인 이벤트일 것 같고 틈틈이 뭐 단편 소설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아무튼 리드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은 출판 사장님은 내년에 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 여름에 그 작업을 또 해야 하고. 내후년에 빵에 대한 어떤 글을 좀 쓸 예정이어서 아 맞네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자료 조사 같은 걸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 될지 아니면 이제 또 뒤로 밀릴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네. 작가님 책 오늘 이렇게 들고 온 거 네. 컬러풀한 양장 네. 버전이에요. 네. 네. 근데 보니까 버전이 두 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버전들이 있는 거죠? 양장 버전이 있고요. 흑백 버전. 뭐, 페이퍼. 페이퍼북. 페이퍼북처럼. 크기가 더 달라요. 저는 이거밖에 못 봐가지고. 크기가 이거보다 더 작. 이만큼 작고 흑백이고 안에 그림도 흑백으로 되어 있고 네. 표지도 좀 달라요. 네. 표지는 요 그림이 이제 요 그림 맞다, 메인으로 맞다. 네, 네 표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 원래는 그 마음 산책 뭐. 북클럽 독자님들한테 이제 나눠드리려고 특별판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작가님 그림이 굉장히 좀 독특하세요. 분위기가 좀 되게 독특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흑백으로 만들어놔도 되게 보기가 좋았던 그렇겠다. 거예요. 예쁘고 네, 저는 뭐 못 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꼭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아니 이거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마음산책 사장님께서 너무 흑백으로 해놔도 예쁘니까 이거는 이제 판매를 결정해서 책값도 엄청 싸요. 책값이 싸니까 많이 사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아침형 인간은 좀 아니어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서 그리고 가족을 만지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잘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촬영 잘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사인 좀 해줘. 이거 사인 해주면서 끝내자. 아, 네 사인. 잘 쓰는데요?